한강에서 흉기에 의해 훼손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가슴 부위가 훼손되었고 30대 여성으로 추정된다는데요. 경찰은 타살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경찰과 검찰이 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에 대한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당법상 피의자의 당적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음모론이 떠돌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대통령실이 제2부 속실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로 만족하라는 일종의 꼼수를 부리는 거겠죠.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가격 하락이 가파르다고 합니다. 11억에서 7억으로 최고가 대비 약 40% 내렸다고 합니다. 현재 매물이 7만 5천 건이나 쌓여 있다고 하는군요. 부동산은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이를 어찌하오리까? SNS에 한 화장품 매장 알바생의 제보가 올라왔는데요. 어떤 손님이 매장에서 알바생 면전에 동전을 확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손님인 여성은 매장 알바생이 어떤 쇼핑 봉투를 줄지 물어보자 다짜고짜 동전을 집어 던졌다네요. 알바생이 자기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할까요? 5.18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계신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분열을 바라셨을까요?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이 어제 한동훈을 만났는데요. 한동훈의 입당 제안에 대해 숙고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입당 선언을 했네요. 이렇게 당적을 완전히 반대되는 진영으로 쉽게 옮긴다는 게 저는 참 놀랍네요.